현재 국내에서 유산균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유산균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5천여 종의 유산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 자원을 기반으로 기능성 유산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연구하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도 또한 만병의 근원이고 그게 뇌건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좀 줄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유산균이 있는지 연구하면서 현재까지 유산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현재 뇌와 장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한창인 연구원들. 그중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비피도 박테리움을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뇌에 있는 그 신경전달 물질을 얼마나 낮춰주고 조절해주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얼마나 조절해주는지, 이게 스트레스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뇌 건강하고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균주를 계속 연구하다가 스트레스 케어에 연관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케어와 관련된 유산균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뇌와 장에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다 보니 고령화 인구들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뇌건강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에 대한 부분, 인지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면은 파킨슨병이나 뭐 알츠하이머까지 연결해서 의약품과 식품이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해균을 직접 사멸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비피도 박테리움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일부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동양인의 장내에서 많이 서식하는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치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한국인이 많이 섭취하는 유산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균주를 섭취한 결과 혈청 코르티솔 수치 및 염증 지표가 감소됐음이 확인됐고 스트레스 불안이 감소하고 세로토닌 경로가 활성화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락토바실러스 종과 비피도박테리움 종은 장 면역 반응과 미생물 구성의 조절을 통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억제하여 불안과 우울증 및 대장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유산균, 스트레스에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장관에서의 세로토닌 합성을 우리가 촉진해주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우울 불안에 좋은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